자, 이번 시간에 우편 서비스 종류와 이용 조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출제 경향을 보면 첫 번째 보편적 선택적 우편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보편적과 선택적 우편 서비스를 나눈 기준점이 있거든요. 중량에 따라서 그게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 가지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출제된 사례를 보면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표시해주고 얘가 보편적이냐 아니면 선택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걸 구분하라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배달 기한이라고 나오는데 우편물이 언제까지 배달돼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건 우편물의 종별에 따라서 각각 좀 차이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여기 이제 배달 기한이 이 나중에 손해배상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관된 학습을 위해서도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 보시면 통상 우편물 규격 요건 및 외부 표시 사항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규격 관련했을 때 여러 가지 요건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요건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보셔야 돼요. 예전에 이와 관련했을 때 굉장히 어렵게 출제된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요. 우편 상식은요. 거의 얘는 생략하십시오. 얘는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다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업 목적상. 제1절에 보시면 우편 서비스 구분 및 배달 기한이라고 해서 먼저 우편 서비스에 대한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보편적이냐 선택적 우편 서비스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걸 갖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먼저 갖고 있어야 되느냐. 통상 우편물.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이 어떤 것인지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재의 순서가 약간 좀 흐름상 보면은 먼저 나와야 할 것이 나중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데 일단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인데요. 구체적인 정의를 갖다가 살펴보는 건 아니고 대략적인 개념만 여기서 그냥 딱 아 그런가 보다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포다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낸다라는 거죠. 아는 사람한테 뭐 선물을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자기 친인척 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과일을 따가지고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여기다 넣어서 보낸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소포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통상 우편물은 어떻게 이해하는 게 가장 쉬우냐라는 건데 이거는 편지라든지 그 다음에 우편엽서 그리고 각종 서류 등을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제일 편해요. 아 이런 것들이 통상 우편물이구나 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실제 통상 우편물의 범위에는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범위가 넓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거고 일단 여기서는 이런 느낌만 가지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편 서비스 관련했을 때는 보편적이냐 선택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편적 우편 서비스보다 상세하게 살펴본다면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보편 서비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효율적인 우편 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우편 서비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뭘 얘기했냐면 이 보편적 우편 서비스 관련했을 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갖다가 편지라든지 아니면 엽서를 통해서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서류를 갖다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편적 우편 서비스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요금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심지어 뭐 선진국과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우편 중량을 보내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대략 뭐 한 3분의 1? 뭐 이 정도 가격?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뭐 몇 배 이상의 요금을 주어서 우편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가하고 나는요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반드시 손목적상 기억해야 될 부분은 서비스 대상입니다. 자, 여기에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 중량에 따라서 보편적, 그 다음에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구분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통상 우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포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준되는 중량이 달라요. 그래서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2kg이고 반면에 소포는 20kg입니다. 이때 이하라고 했었잖아요. 이하. 이하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다. 반면에 2kg 초과, 20kg 초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과인데요. 이런 것들은 선택적 우편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출제됐냐면 쌀 자루가 있는데 뭐 한 30kg이다라고 한다면 걔는 분류상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30kg. 선택적이죠. 어떤 서류가 있습니다. 그게 한 800g 정도가 돼요. 그러면 서류라고 했잖아요. 통상 우편물 2kg 이하라고 했으니까 분류상 보편적 우편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거 생각을 해두세요. 그래서 아하, 이게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보편적이냐 선택적이냐를 갖다가 나누는 그 기준되는 중량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것과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하 초과가 있어요. 항상 숫자가 등장하면 숫자 앞과 뒤를 유심히 잘 보세요. 그런 것까지 봐야 됩니다. 만약 2kg 이하가 정확한 표현인데 2kg 미만이라든지 2kg 초과가 선택적 우편 서비스인데 2kg 이상이라든지 이러면 틀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중량과 앞과 뒤에 나와 있는 그 정확한 표현을 갖다가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서비스 대상에 보시면은 지금 이게 통상과 소포 관련했을 때 중량이 나와 있고 위 1과 2의 우편물의 기록 취급 등 특수 취급 우편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록 취급한다라는 건 뭐예요? 해당 우편물을 갖다가 접수를 하고 최종적으로 배달하는 데까지 모든 과정이 다 기록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록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제가 땡땡 우체국 가서 해당 우편물을 갖다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접수한 게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간 다음에 저기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배달이 완료가 됐는지까지도 나와요. 그걸 기록 취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취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라는 말이 우리 교재에서는 부가 취급한다는 개념과 유사하게 쓰여요. 아주 깊이 들어가면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긴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특수 취급이다라고 한다면 뭔가 여기에 덧붙여지는 서비스다라는 정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기록 취급하고 거기다 특수 취급하는 게 뭐가 있느냐? 내용 증명이 그래요. 내용 증명. 내용 증명으로 해서 보낸다. 예를 들어서 내용 증명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이 인간이. 그래서 갚아라, 갚아라라고 했을 때 말로만 갚아라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공식적으로 너한테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어 라는 걸 우체국에서 이걸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양식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우체국에 가서 확인을 받으면 이 내용으로 A가 B한테 보냈다라는 사실을 갖다 증명을 해줍니다. 그걸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내용 증명은 일단 기록 취급이 기본 전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덧붙여지는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몇 그램의 뭐 내용 증명으로 해서 보내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게 보편적이냐 그 다음에 선택적이냐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아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렇게 바로 이어서 요 문장이 등장하니까 어떻게 많이 생각하시냐면 아, 통상 우편물 중에서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보편적 우편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 내용의 그 원래 의도와는 좀 다른 해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과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이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설사 등기되지 않더라도 등기 안 된다는 건 일반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일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체국에 가가지고 어떤 편지를 보내요. 근데 편지를 보낼 때
등기로 보내주세요라고 한다면 기록 취급된다라고 했잖아요. 모든 과정이. 그러면 그 해당 수수료를 더 얹어서 냅니다. 보통 이제 2,1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런데 제가 등기 취급하지 않고 그냥 일반으로 보낸다라고 한다면 그 우편물이 접수가 되지만 그 우편물이 이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가 받았는지는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우편물이 있습니다. 그걸 일반이라고 해요. 일반.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 중에서 그냥 일반 우편물은 보편적 우편 서비스가 안 되느냐?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일반도 되고 등기도 돼요. 근데 일반이라는 건 이제 흔하니까 굳이 여기다가 표시한 건 아니고 여기서는 보다 어떻게 해요? 등기라는 걸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특수되는 취급이 덧붙여지는 것들도 분류상 보편적 우편 서비스가 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우편물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실제 찾아보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그런 문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서 서비스 대상에 나와 있는 1번과 2번, 그 다음에 3번 이런 것들이 이제 수업목적상 의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선택적 우편 서비스라고 돼 있습니다.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부과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다라고 돼 있어요. 즉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부과하거나 부수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어떤 의미냐? 부과라는 것은 뭔가 거기에 플러스되는 거고 부수한다라는 것은 이게 뭔가 있으면 거기에 앞뒤로 뭔가 붙어 있어요. 그게 부수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과한다, 부수한다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개념상 뭔가 덧붙여졌구나. 뭔가 앞뒤 과정에서 뭔가 거기에 살짝 플러스가 됐구나. 그 정도만 느끼셔도 괜찮아요. 자, 아무튼 이거는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비스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자, 1번과 2번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해당 중량과 그 다음에 초과라는 것들 기억하시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다가 기록 취급 등 특수 취급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기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부가된 그 특수 취급을 해서 처리되는 것들 다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차이 나는 부분이 이제 4번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전자우편이라고 있어요. 전자우편은 뭐냐. 예를 들어서 동창회 아니면 종친회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회원들한테 뭔가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부 그 사람들의 주소를 치고 이름을 쓴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내용물 갖다 다 쓰고 출력한 다음에 집어넣고 풀 붙이고 보내고 얼마나 번거로워요. 예를 들어서 회원이 한 100명, 200명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 붙이는 작업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우편은 어떤 편의점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동창들한테 뭔가 우편물을 갖다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엑셀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뭐 홍길동, 그다음에 이름 나와 있고 주소 나와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우편물 이런 것들도 다 작업을 해놓고 그 상태로 해서 우체국에 보내면 우체국에서 제작을 다 해줍니다. 제작을 다 해주고 그다음에 그 겉에 봉투에도 누구누구 받을 거 이렇게 다 해서 수취인에 대한 관련된 사항을 다 적어서 작업을 해줘요. 그리고 발송까지 해줘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걸 전자우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사전송 팩스 우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체국에서 팩스를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편물 방문 접수라고 되어 있죠. 우편물 갖다가 방문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접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라고 하면 옛날 말로 했을 때는 우체국 택배, 지금은 우체국 소포에 방문 접수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5번에 보시면 우편시설, 그 다음에 우표와 우편엽서, 우편요금 표시 인형이 인쇄된 봉투 또는 우편 차량 장비 등을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우편시설, 우표 뭐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편지를 갖다 붙인다라고 했을 때 우표를 붙이잖아요. 그 우표라는 거는 굉장히 그냥 기본적인 서비스인 것 같은데 여기서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구분한 이유는 뭐냐라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아니 우편시설은 당연히 우편 관련해가지고 업무를 보는 것인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는요. 어떤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이
나는 특산물을 갖다가 판매하는 판매 경로로서 이용이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체국의 교육기관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일종의 선택적 우편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우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우표가 아니라 나만의 우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한다라고 했을 때 청첩장을 돌리잖아요. 물론 요즘은 이렇게 정성스럽게 뭐 그 청첩장을 집어넣고 풀로 붙이고 뭐 우표 옆에 붙이고 이렇게 안 하지만 요즘 뭐 카톡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만의 우표다라고 한다면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걸 나만의 우표로 해가지고 그 출력을 받습니다. 네, 신청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걸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기념이 될 만한 사건이 있을 때 나만의 우표를 갖다가 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아이 돌 때라든지 아니면 뭐 특별히 기념해야 될 이슈가 있다든지 그럴 때 그걸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진짜 나만의 우표죠. 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네. 그런 우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 엽서도 일반적인 엽서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객 맞춤형 엽서 아니면 광고 우편 엽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편 요금 표시 인형이 인쇄된 봉투라고 했는데 봉투 자체에 뭐 요금 별납, 요금 후납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합장에도 이게 약간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자 아무튼 이러한 5번 관련된 서비스에는 분류상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본다라는 것이고요. 6번에서는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제조 및 판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체국 관련했을 때 가보시면은 뭔가 보내야 되는데 마땅한 박스가 없어서 거기서 직접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그 박스 구매하는 거 아니면 거기에 그 편지 봉투 관련했을 때 구매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그 밖에 우편 서비스에 부과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그냥 아 그런가 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소목적상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비교될 만한 것들이 1, 2,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서만 나타나는 4번, 5번, 6번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달기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는요. 우정사업본부가 약속한 우편물 배달에 걸리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누가 약속을 했다고요? 우정사업본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주체를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조직도를 갖다 살펴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 각 지방의 지방우정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한두 건만 나타나면 우리가 금방 구분해서 암기하는 게 쉬운데 여러 건 우편상식 관련해 전반적으로 걸쳐가지고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지 아니면 우정사업본부인지 경우에 따라서 각 지방의 지방우정청인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헷갈리는데 일단은 나올 때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상 문제점을 갖다 발견할 때 이러한 각각의 주체별로 해서 다 구분해가지고 거기다 실어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학습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우편물 배달기한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이때 우편물의 종별에 따라서 배달 기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우편물 보시면 등기 포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통상 우편물 중에서 등기하지 않은 일반과 그 다음에 등기 우편물을 다 포함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통상 우편물은 등기를 했는지 일반으로 했는지 등기하지 않고 이거에 상관하지 않고 배달 기준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소포는 좀 차이가 있어요. 소포는 보시는 것처럼 일반으로 했을 때와 등기로 했을 때에 있어서 배달 기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주의하실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길 특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우편물만 대상으로 하느냐 통상 우편물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일 특급은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등기 소포라고 해서 이걸로 해가지고 접수하게 되면은 접수한 다음 날까지 배달하게 되는데 얘를 갖다가 이길 특급 소포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길 특급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통상 우편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길 특급과 등기소포 관련했을 때는 배달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접수한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일 날짜로 해서 월요일 날 접수가 들어갔습니다. 이길 특급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2일, 화요일, 화요일까지 배달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때 접수를 하고 배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접수한 다음 날이에요. 접수한 다음 날.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D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D라는 것은 위에 나온 것처럼 우편물을 갖다 접수한 날이에요. 그래서 D 플러스 1 하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1일 날짜에 플러스 1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2일이 되죠. 2일 날 배달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일 특급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통상과 소포편물을 갖다 대상으로 하는데 접수한 당일 20시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시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요, 일과 시간이라고 했을 때 오후 6시, 18시까지잖아요. 그런데 당일 특급 관련해가지고는요, 배달 기준에 있어서 당일 20시 이내입니다. 20시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요거예요. 요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1일 월요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일 화요일이 있어요. 그리고 3요일 수, 4, 목요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 1일 날짜 월요일에 접수를 하게 되면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접수한 다음 날이면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계산해서 이때부터 1, 2, 3이 됩니다. 접수한 다음 날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즉 월요일에 접수했으면은 목요일까지 배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정확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1일 날 접수를 하게 되면 다음 날부터 3일이니까 여기에서 금요일 되는 5일 날짜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라는 건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접수한 다음 날부터라는 것은 접수한 다음 날을 1일 날짜로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돼가지고 1일 날 월요일 날 접수했다라고 하면 4일 목요일 날 배달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D 플러스 3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D 플러스 3 해보시면 1일 날짜에 접수를 했잖아요. 언제까지 배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해보시면 4, 즉 목요일까지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내용 갖다 파악해 주셔야지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D 플러스 1, D 플러스 3, 이거는 제가 창작한 것이냐? 아니에요. 이건 우정사업본부에 가시면요, 그와 관련된 배달 기한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전부 다 D 플러스 1, D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비고란이 있잖아요. 제주 선편의 경우에 있어서는 D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길 특급과 등계소포는 D 플러스 1이에요.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비행기로 가거나 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 비행기로 간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D 플러스 1이 되는데 선박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선편이라는 것은 그러면 하루가 더 걸려요. 그래서 D 플러스 2가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 선편 관련했을 때 1일 월요일 날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다음 날이 되겠지만 제주 선편이면은 이게 3일 수요일 날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D 플러스 2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교재는 없지만 그렇다면 제주 선편 관련했을 때 D 플러스 2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걸 말로 표현하면 몇 가지 형태로 해서 변형할 수가 있어요. 접수한 다음 날이 될 수도 있고 접수한 다음 날부터 2일 이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표현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비고란에 표시된 것은 D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살짝 말을 바꿔서 접수한 다음 날 아니면 접수한 다음 날부터 2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나와 있는 배달 기준을 응용해서 얘를 풀어 쓰는 거예요.
혹시 이제 문제에서 D 플러스 E, 그 다음에 우편물 접수한 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줬으면 다행이었지만 만약 그렇게 알려주지 않고 접수한 다음 날부터 2일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느낌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편물 배달기한 관련했을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떤 서류를 1일특급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언제냐면 5일, 금요일 날. 자, 요거 여기다 쓸게요. 5일인데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가서 접수를 합니다. 뭘로 보내드릴까요? 그래서 1일특급이요. 물론 이제 창구에 가면은 보통 1일특급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뭐 빠른 등기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해요. 자, 아무튼 1일특급으로 해서 접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원래는 금요일 날 했으면은 그 다음 날 6일 토요일, 7일 일요일, 그 다음에 8일 월요일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5일 날 금요일 날 접수를 하게 되면 6일 날 토요일 날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토요일 어떻게 해요? 쉬어야 되냐는 말이에요.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안 들어가고 일요일 날은 더더군다나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5일 날 금요일 날 이길 특급으로 보내게 되면 언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8일 월요일 날 들어갑니다. 접수한 다음 날이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휴일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5일 금요일 날 해가지고 이길 특급으로 접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통상 우편물 관련했을 때는 토요일 날 배달 안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월요일 날 들어갑니다. 월요일 날.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요. 자, 이어서 답원에 보시면 도서, 상간호지 등에 있어서 배달 기한이라고 나옵니다. 1번에 보시면 교통여건 등으로 인해서 우편물 운송이 특별히 어려운 곳은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별도로 배달기한을 정하여 공고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누가 한다고요? 네,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별도로 정합니다. 자, 보세요. 교통여건 등으로 인해서 우편물의 운송이 특별히 어려운 곳은 예를 들어서 자 조직체계에서 보면 우정사업본부장이 더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지방우정청장이 밑에 있잖아요. 자, 해당 전국을 갖다가 9개로 나눠가지고 각 지방별로 해서 지방우정청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두머리 되는 우정사업본부장이 각각의 여러가지 교통요건에 대해서 더 잘할까요? 아니면 각 지방에 있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그 사실을 더 잘할까요? 이 사람이 더 잘 알겠죠. 자기 그 지역인데. 예. 그래서 교통여건 등으로 인해서 우편물 운송이 특별히 어려운 곳은 누가요? 관할 지방 우정청장에 별도로 배달기한을 정하여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배달기한 적용이 어려운 지역을 갖다가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접수와 배달 우편물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데 그 기준점들이 전부 다 집중국이에요. 집중국. 집중국을 기준 삼아서 접수한 그날에 관할 집중국으로 운송하기가 어렵다. 배달 관련했을 때는 관할 집중국에서 배달국까지로 해가지고 그 시간 안에 운송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접수와 배달 관련했을 때 기준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점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집중국이다라는 거예요. 집중국. 이 우편 집중국이라는 것은 우편 업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그런 전문적인 취급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다라고 한다면 동서울 우편 집중국 이런 데서 하루에 취급하는 우편물 뭐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죠. 뭐 몇백만 통. 그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나와 있는 것은 배달 기한 적용이 어려운 지역에 있어서의 선정 기준은 뭐냐? 집중국이다라는 거예요. 접수나 배달이나 다 집중국을 갖다 기준 삼아서 뭔가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 일반적인 배달 기한 적용이 어려운 지역으로 이제 선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운송 곤란 지역의 배달 기한 계산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달 접수 그 다음에 우편물의 운송이 모두 어려운 것은 각각 필요 일수를 배달 기한에 합하여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라도나 이렇게 남해 쪽 서해안이나 여기 보시면은 도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역에서는 우편물을 갖다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배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돼요. 아까 보셨잖아요. 이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일반적인 배달기한 적용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선정 기준이라고 했는데, 관할 집중국 나오면서 이쪽으로 접수한 그날에 여기까지 오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배달국까지 바로 가기가 어렵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예, 남해와 서해 관련된 도서 지역에서는요, 접수되는 것도 쉽지 않고 배달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서 각각 하루가 더 걸린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통상 우편물이다라고 했었어요. D 플러스 3이 되는 것이죠. 뭐 일반으로 했던 등기로 했던 아무튼 D 플러스 3인데 접수나 배달 기준으로 해서 하루가 더 걸린다라고 한다면 각각 더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D 플러스 5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번에 보시면 다른 지방 우정청장에서 다르게 적용하도록 공고한 지역이 있는 경우에도 각각 필요 일수를 합하여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조금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뭐 이런 지역이었어요. 하루가 더 걸린다. 여기서 접수를 받아서 오게 되면은 집중국까지 하루가 걸린다. 더. 그 다음에 이 강원도 지역으로 갔는데 굉장히 그 산세가 험해요. 그래서 여기 어느 지역으로 가려고 했더니 또 하루가 더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을 갔다가 9개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지방우정청장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방우정청장이 하루 더 걸린다. 여기 지방우정청장이 하루 더 걸린다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통상 뭐 등기가 됐던 일반 우편물이 됐던 하면 D 플러스 3이지만 여기에다가 하루하루를 더하게 되면 D 플러스 5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보시면 배달 기한 적용의 예외라고 되어 있어요. 예외는 일반 우편물을 다음 날까지 배달하도록 정한 규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일반이라는 것은 등기를 하지 않았다, 기록 취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단순하게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편물을 보냈다라는 게 일반 우편물이죠. 그런데 일반 우편물은 원래 배달 그 기한으로 보면 D 플러스 3이지 않습니까? D 플러스 3이에요. 자, 그런데 다음 날까지 배달하도록 정한 규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일반 우편물은 D 플러스 3이었는데 다음 날까지 배달한다는 것은 D 플러스 1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떠한 우편물을 갖다 대상으로 하느냐라는 건데 주 5회 발행하는 일간신문, 그 다음에 관보 등이 있습니다. 관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뭔가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이 이렇게 제정됐습니다. 변경됐습니다. 등등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가 관보를 통해 가지고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간신문 5회 이상 5회 발행하고 관보 이런 것들은 왜 예외 대상이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문이나 관보는요. 이게 시간 싸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월요일자 신문을 갖다 제가 금요일날 받아봤다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의 속성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야지 그 정보의 가치가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월요일날 나온 신문을 금요일날 받아봤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정보의 속성에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요? 좀 빨리 보내주라 이런 뜻이에요. 정보의 그 효용 가치가 없어지기 전에 가급적이면 빨리 보내줘라 라고 해서 예외 규정을 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반 우편물 D 플러스 3으로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다음 날까지 배달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D 플러스 1입니다. 근데 실제는 해당 내용 갖다가 살펴보시면 깊게 살펴보면은 약간 다른 내용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 교재에서 등장한 내용 위주로 해서 학습을 1차적으로 해주시면 안전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해서 내용을 갖다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 제2절의 통상우편물이라고 나왔는데 개념해 보시면 통상우편물 제가 말씀드렸죠. 편지나 그 다음에 우편엽서나 뭐 각종 서류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편하다. 그러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상들에 들어가는지도 다 보셔야 됩니다. 먼저 개념에서 서신 등의 의사전담을 통화, 송금통지서 포함, 소형, 보장, 우편물 이런 거를 갖다 다 통상 우편물 범위 안에 포함시켰더라라는 거예요.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 서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특정인과 특정 주소가 나와 있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서울특별시의 땡땡구 땡땡동 땡땡아파트 몇 동 몇 호가 특정 주소고 거기에 홍길동이라는 특정인이 등장하게 되면은 서신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모두 다 등장하지 않더라도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만 있어도 우리가 서신의 범주 안에 포함시킨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자, 다만 예를 보시면 신문, 전기가냄물, 서적, 상품 안내서 등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이런 것들은 서신에서 제외되는 것들, 예외적인 것들이라고 해서 나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자, 두 번째 보시면 의사 전달문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도 의사 전달을 위하여 근데 의사 전달문도 의사 전달의 목적이 있지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차이점이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1번 서신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과 대통령령에서 정하여 서신에서 제외한 통상 우편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앞에서 설명하고 있던 신문이나 전기가냄물 서적 등을 갖다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갖다가 좀 곤란하게 만드는 게 뭐냐? 서신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교재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방금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서신에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의사 전달물 중에서 서신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특정 주소도 없고 특정인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에 특정인, 특정 주소가 있잖아요.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그러면 서신. 얘는 있는데 얘가 없어요. 그래도 서신. 왜? 오화 개념이니까. 그런데 얘는 없고 얘가 있어요. 그래도 서신. 서신. 그런데 만약에 얘가 없어요. 얘도 없네? 그러면 서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사 전달물. 의사 전달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인도 안 나타나고 특정 주소도 없다라고 한다면 서신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의사 전달이 목적이지만. 어떤 사례가 그러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땡땡구, 땡땡동, 그 다음에 땡땡아파트는 있는데 몇 동 몇 호가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세대주님, 아니면 고객님, 이렇게 특정인이 또 아닙니다.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정인도 아니오, 특정 주소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얘는 서신이 아니라 분류상 의사 전달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개념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개념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통화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송금 통지서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나중에 저 뒤에 가시면은 보험 취급에 있어서 이 통화 등기가 나옵니다. 그때 가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갖다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우리가 소목적사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통화 가로한 다음에 송금 통지서 포함이라는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유통수단이나 지불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 보조화폐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은행권이라고 했는데 발권력을 갖고 있는 은행에서 이걸 발행하는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통화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통화. 그래서 제가 통화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게 있느냐? 통화 등기라든지 민원 서류를 갖다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 거기 안에도 돈이 들어가기는 해요. 그래서 통화 등기와 민원 우편에서 이런 내용이 약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소형 포장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낌상 소형 포장 우편물이라고 하니까 얘가 아니라 통상 우편물이 아니라 소포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분류상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통상 우편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편물의 용적이라고 한다면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기. 그 다음에 무게와 포장 방법, 고시 규정에 맞는 작은 물건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포라고 한다면 소포의 최소한 어떤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보다 훨씬 작다라고 한다면 분류상 소형 포장 우편물이 되고 얘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소포가 아니라 통상 우편물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발송 요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편물은요, 원칙은 봉투에 넣어가지고 봉함하여 발송하는 것을 갖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함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서류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그 서류를 갖다 접어서 봉투에 집어넣어가지고 풀칠해서 딱 붙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봉함입니다. 봉함. 다만 봉투에 넣어 봉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 발송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누가 정한 기준이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주체에 대해서 봐주시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봉투에 넣기에는 크기가 좀 애매해요. 그 무리해서 넣기도 조금 더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쌉니다. 쌉니다. 그냥 이건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예외적으로 특성상 봉함하지 아니하고 발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봉함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뭔가 그걸 갖다가 덮어서 안 보이게끔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께서 엽서를 보낸다라고 한다면 엽서를 뭔가 봉투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풀 붙여가지고 보내던가요? 안 그렇잖아요. 그냥 엽서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엽서는 구조상 봉함을 안 해요. 그냥 다 보여요, 그 내용이. 그 다음에 사제엽서 제조요건에 적합하게 제조한 사제엽서. 이건 뭐냐면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우편엽서를 관제엽서라고 합니다. 관에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관제엽서. 근데 사제엽서도 있느냐라고 하면 있어요. 우정사업본부장이 아니라 그 외에서,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 만들 수 있는 엽서들이 있어요. 근데 민간 기업에서 만드는 엽서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제조 요건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사제엽서. 다 뭐예요? 엽서입니다. 엽서. 구조상 봉함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전자 우편물이라고 있습니다. 자, 전자 우편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동창회다, 그 다음에 종친회다 이런 것들 하면서 제가 어떤 우편물을 보내야 되는데 저 혼자서 한 100명, 200명 보내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쭉 정리를 해서 엑셀 같은 데 이렇게 쭉 정리해가지고 우체국에 보내면 거기에서 알아서 다 작업들을 해줘가지고 최종적인 발송까지 해줍니다. 자, 그런 전자우편이 있는데 전자우편의 종류가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봉함식이 있고요. 봉함식, 봉투에 넣어서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접착식도 있고 그림엽서가 있어요. 그림엽서.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전자우편 중에서 봉함식도 있고 그 다음에 접착식도 있고 그리고 그림엽서가 있는데 모두 다 봉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하는 건 아니에요. 봉함식과 접착식은 봉함을 합니다. 봉함해요. 그런데 그림엽서는 얘도 성격이 엽서예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 뭔가 풀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덮어서 보내겠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우편이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그걸 보면 이 뭐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자우편 안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그림엽서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정기간행물이라고 있습니다.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을 맺었다라고 한다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띠종이 등으로 묶어서 발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간행물. 띠종이로 묶어서 할 수도 있고요. 띠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정기간행물 대표적인 게 무슨 무슨 협회의 소식지가 있어요. 신문처럼.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띠종이를 붙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아서, 말아서. 그게 띠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띠종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느낌이 안 오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게 신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문을 갖다 이렇게 접잖아요. 이걸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접어요. 접은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띠종입니다. 이게 띠종이에요. 띠종이. 요즘에는 이게 잘 이렇게 보이진 않죠. 사실. 그런데 옛날에 어떻게 됐냐면 옛날에 저 그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신문이 나오면 그걸 갖다 이런 식으로 해서 띠종이를 붙여가지고 제가 아는 친구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뭐 학교의 소식이 이렇다. 뭐 너희 학교 그
학교 신문 좀 보내다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왕래하고 거기에다가 살짝 뭐 적고 이렇게 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게 어떤 거냐면 띠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띠종이.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띠종이라는 경우를 그다지 많이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 아무튼 띠종이라고 한다면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변에 보시면 우편 이용자가 자 우편물 접수 시 우편물의 외부에 다음 같은 사항에 대해서 표시해서 발송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우편요금의 납부 표시 이런 것들은 표시하라라는 표시하라. 그런데 이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저 뒤에 법령에 가시면 약간 다른 얘기가 있어요. 약간 다른 얘기. 그래서 일단 본문에서는 표시하여 발송을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주세요. 자, 세 번째 보시면 통상 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 표시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 우편물의 규격이 있고요. 규격 외가 있습니다. 그럼 나누는 기준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표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는데 이러한 요건을 다 충족한다라고 하면 규격. 만약 여기서 하나라도 규격을 갖다가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규격 외로 취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에 규격 요건 및 외부 표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업 목적상 중요해요. 예전에 이와 관련된 그 내용에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위반 시 규격의 요금을 취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밑에 보시면 크기나 모양, 무게, 재질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기에서 하나라도 위반을 했다라고 한다면 분류상 규격 외로 돼요. 규격 외로 취급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당신은 규격, 너는 규격 외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요금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규격과 규격 외로 나눠보면은 나눠보시면 규격 외로 분류되면 요금이 더 많아져요. 요금이 높아집니다. 규격으로 했을 때 요금보다 규격 외로 취급하면 요금이 더 올라가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크기가 요 안에 들어가면 규격인데 얘보다 더 커요. 예를 들어서 더 크거나 최소가 있는데 더 작아요. 그러면 규격 외로 취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요금이 달라지는데 요금이 규격보다 높아져요. 아시겠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보시면은 세로와 가로 두께가 있는데 세로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90에서 130mm 이렇게 돼 있고요. 가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가로 해가지고 최소 140mm에서 235mm. 자, 이거는 어떻게 내용을 외우느냐라는 건데 1, 2, 3, 4, 5, 0 이렇게 하시면 지금 140이잖아요. 140. 남는 거 235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가로는 최소 140에 최대 235다. 두께를 보시면은 최소 0.16mm에서 최대 5mm인데 누르지 않는 자연 상태입니다. 누른 상태가 아니라 누르지 않는 상태예요. 모양을 보시면 직사각형 형태고요. 무게는 최소 3g에서 최대 50g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헷갈립니다. 이상하다. 무게가 최대 50g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서신 독점권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위탁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중량과 요금을 갖다가 잠깐 설명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중량이 어떻게 됐냐면 서신에 대한 위탁이 가능한 거 뭐냐라고 하면 350g. 350g 넘거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50g이 넘는다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최대가 50g이냐라고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자,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무게라는 것은 최대 50g 이거는요. 규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격. 규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규격 우편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중량을 세 가지로 나눠서 구분하고 있는데 5g까지 그다음에 5g 초과해서 25g까지 이게 이하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25g 초과해서 50g까지
이게 이하예요. 이렇게 규격은요,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요금을 갖다가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규격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통상 우편물은요, 규격과 규격 외 우편물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데, 통상은 최대 중량이 6,000g까지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50g까지는 규격 요금이고요. 규격에서 말하고 있는 최대가 50이고, 만약 여기를 넘어서 6,000g까지 가게 되면은 얘네들은 규격 외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서신 독점권 관련했을 때 서신에 대한 송달 위탁 가능한 우편물에 대해서 봤을 때 중량이 350g 넘거나라고 했을 때 그 350g 넘거나가 나올 수 있던 근거는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규격에는 6,000g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350g을 넘거나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규격이기 때문에 최대가 50g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재질이라고 되어 있죠. 종이, 창문 봉투의 경우에 있어서 다른 소재로 투명하게 창문을 제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편지 봉투가 있으면 여기가 뚫려 있어요. 하나 비닐로. 하얀 비닐로 해가지고 여기 싹 덮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주소라든지 그다음에 그 수취인의 성명 이런 것들이 기재가 돼 있어서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걸 창문 봉투라고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기초 입문서 있잖아요. 기초 입문서 13페이지를 보시면 그 특별 송달이 나옵니다. 특별 송달 관련했을 때 무슨 법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우편 봉투를 유심히 보시면 여기가 뭘로 되어 있냐면 이게 종이가 아니라 비닐로 되어 있습니다. 투명하게 창문으로 해서 제작이 된 형태예요. 5번에 보시면 우편 번호 기재가 나와 있습니다. 수취인의 주소와 우편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며 일체의 가려짐, 그다음 겹침이 없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계가 판독을 하거든요. 우편 번호와 심지어 한글도 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독하는 데 있어서 가려짐이나 겹침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류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체 가려짐과 겹침이 없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취인의 우편 번호 여백 규격 및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상하 좌우로 해서 4mm 이상의 여백을 두라. 그 다음에 7번에 공백 공간 밖에 그 다음에 주소 성명 등의 기재상보다 아래쪽 및 수취인의 기재 영역 좌우 너비로 안쪽으로 해서 기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7번을 보시면 공백 공간 밖이라고 되어 있어요. 7번에 보시면 기계 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 허용 오차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편물 갖다가 다량으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계에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작업을 확 해요. 근데 그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기계 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건데 앞면과 뒷면으로 해서 나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편지 봉투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앞면 오른쪽 끝에서 오른쪽이면 여기죠. 자, 여기 우편 번호가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5자리죠,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140mm. 밑면에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17mm.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편 번호 오른쪽 끝에서 20이라는 것은 그림을 조금 더 옆으로 그릴게요. 이걸 약간 옆으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자, 이게 우편 번호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 있죠. 요게 20이 돼야 되는 거예요. 20mm. 여기서부터 요게 140mm, 밑에서부터 위로 해서 17mm.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게 우편 번호 여기까지가 20mm.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에 그러면 뒷면이라고 한다면 얘를 뒤집는 거잖아요. 뒷면으로 보면 이때는 어디서부터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앞면에서는 여기서부터 얘기했었으니까 오른쪽 끝에서부터지만 얘를 뒤집으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 끝에서 140mm.
그 다음에 밑면에서 17mm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뒷면은 우편 번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편 번호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보세요. 위치를 보시면 7의 공백 공간 밖에 주소 성명 등의 기재사항보다 아래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냐? 우리가 편지를 보내면 우편 번호가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그럼 얘를 조금 더 이렇게 위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자, 주소 성명 등 기재사항보다 아래쪽. 그럼 뭐예요? 여기에 요쯤 해가지고 받는 분의 주소와 그다음에 그 수취인 관련했을 때 성명 이런 게 기재가 됩니다. 여기 밑에 우편번호를 갖다 기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요 정도 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런 얘기예요. 개념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편번호는 이런 위치로 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편번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 표시하는 것 불구하고 다섯 칸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옛날에 쓰던 6자리의 그 봉투를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5자리인데 예전에 쓰던 6자리 번호를 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칸을 갖다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번호가 03187이라고 한다면 앞에서부터 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이건 공란으로 놔둬요.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6번에 보시면 표면 및 내용물 관련했을 때 문자 도안 표시에 발광, 형광, 인광물질 사용 및 기계 판독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배경 인쇄를 불가한다라고 했어요. 요런 것들은 약간 화재성 있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말라라고 했고, 기계 판독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배경, 뭐 이런 것들도 거기에 인쇄하지 말아라고 돼 있고요. 봉할 때는 풀이나 접착제를 갖다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스테이플이라는 건 뭐냐면 호치키스의 그 R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스테이플이라고 하죠. 핀이라든지 리벳, 리벳은 똑딱딱추 같은 건데 이런 도드라진 거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돼 있고요. 우편물의 앞뒤, 상하, 좌우는 완전히 봉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접착시 우편물을 갖다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접착시 우편물은 뭐냐? 이것도 기초 입문서 보시면요. 기초 입문서에 거기에 페이지 15페이지, 15페이지에 참고하시면 거기에 전자우편 관련했을 때 접착식이라고 해서 제가 소개한 게 있어요. 접착식은 실제는 이렇게 생겼는데 끄트머리에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쭉 잡아당겨서 딱 펼치면은 그 붙였던 것이 딱 펴집니다. 그게 접착식입니다. 접착식. 그래서 여기 기초입문서 15페이지에 보시면은 접착식 우편물 관련했을 때 제가 거기 사진을 갖다가 자리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 아, 이게 접착식이구나. 별거 아니구나.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부분에 튀어나온 눌러찍기, 도단내기, 구멍 뚫기 이런 거 없이 균일해야 되고요. 종이의 수입인지 등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인 경우나 점자 기록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점자 기록 허용한다라는 것이고, 완전히 밀착하여 붙인 경우다라고 한 건 뭐냐? 완전히 붙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붙이라. 완전히 붙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편지 봉투에다가 제가 직접 이렇게 해서 수취인 주소나 성함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쓸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갖다가 출력을 합니다. 출력해서 붙이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걔가 완전히 딱 밀착될 수 있도록 붙이라. 그런 개념입니다. 기계 처리를 위한 공백 여관 관련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전반적인 숫자들은 있잖아요. 수험목적상 중요합니다. 예전에 보면 이와 관련했을 때 좀 상세하게 물어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요. 잘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의 귀경요건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크기나 형식, 무게, 재질 뭐 이런 것들 갖다 다 따라야 된다. 만약 이런 것들 중에서 위반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분류상 규격 외로 취급하고, 그럴 경우에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세로와 가로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90, 120,
140에 17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로를 보시면 90에 120. 그 다음에 여기서는 140에서 17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30씩 더하시면 돼요. 30씩. 이것도 30. 이렇게요. 형식을 보시면은, 자, 이건 형식이라고 되어 있죠. 직사각형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우편엽서에서의 규격요건은 형식이라고 되어 있고, 반면에 갑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경우에서는 그 2번의 내용이 형식이 아니라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모양.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별도의 봉투로 봉합하지 않은 형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무게 최소 2g에서 최대 5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통상 우편물 관련했을 때 그 중량,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그때 2g에서 6000g이 통상 우편물 관련했을 때 중량의 범위예요. 무게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2g이 왜 나왔느냐라고 하면 바로 우편 엽서 관련했을 때 최소가 2g이기 때문에 얘가 등장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세로 크기가 110mm를 넘거나 가로 크기가 153mm를 넘는 경우에는 최소 4g, 최대 5g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중량이 좀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세로의 크기가 이걸 넘거나 가로가 이걸 넘게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커져요. 커지는데 지나치게 얇게 되면은 이게 좀 취급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중량을 최소 4g으로 해서 늘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외우셔야 되겠죠. 세로 크기가 110, 근데 가로는 153이라고 해서 굉장히 의외의 숫자가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살펴보시는 거 보면 전부 다 0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5로 해서 끝나는데 얘는 153 특이하잖아요. 이 153mm 이거 어떻게 외우느냐라고 하면 예전에 보면은 모나미 볼펜이 있는데 요즘 쓴지 모르겠어요. 모나미 볼펜에 그 볼펜을 가만히 보면 그 숫자가 153 이렇게 써 있습니다. 153.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우편엽서 관련해가지고 무게에 대해서 요거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세로 크기와 가로 크기에 있어서 가로가 153mm. 잘 기억이 안다면 모나미 볼펜에 적혀있는 153mm.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재질은 종이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동일해요. 동일해요. 그래서 우편번호에 대한 기재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다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제 원래 다섯 칸인데 여섯 칸짜리로 해서 기재한다라고 하면 앞에서부터 기재하고 마지막은 공단으로 놔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면 및 내용물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이런 것들 하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고요. 다 동일해요.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기계 철회를 위한 공백 공간이라고 해서 동일하게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면했고 뒷면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숫자는 중요해요. 140mm, 밑면에서 17, 우편번호 오른쪽 끝에서 20mm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칠판에 잠깐 말씀드렸던 사례를 갖다가 가만히 보시면서 얘랑 다 연결해가지고 숫자들도 손목적상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주요 내용 갖다 한번 보시면 보편적 선택적 우편 서비스 관련했을 때 통상과 소포 관련해가지고 기준되는 중량이 어떻게 되느냐, 2kg, 20kg, 이하냐, 초과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배달기한 관련했을 때 요 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우편물에 따라서 약간 구분되는 거 예외적으로 계산해야 될 부분들 같이 봐주시고요. 통상 우편물 개념에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 내용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통상 우편물 규격요건의 외부 표시사항이라고 해서 크기나 모양이나 엽서에서는 형식이라고 했죠. 무게, 재질, 우편번호, 기재 등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제2장 관련했을 때 앞부분을 갖다 살펴보셨습니다. 계속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처음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많이 당황이 될 텐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외워야 된다. 근데 처음부터 이걸 다 외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번 보고 이걸 어떻게 외워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동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신 게 중요합니다. 한번 시작해서 끝까지 다 완강을 하는 게 중요해요. 중간에 포기하시게 되면 그 다음 뒤따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꾸준하게 매일 일정한 분량 갖다가 학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명심을 하여 주십시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이후부터 다음 시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